까친다. 오늘은 일기를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일기에서 이번에는 모의고들이 처럼은 이건 아니고 오케이, 나와봐요. 그림 안 그렸네. 아이스 워터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연수가. 이렇게 써있었다. 읽어드릴게요. 아이스 워터라는 게임을 했다. 재미있었다. 기분도 좋았다. 그 대신 힘들었다. 그림 설명 해볼게요. 인도 친구들이랑 또 놀았습니다. 오늘은 5명이랑 같이 노는 거 같습니다. 여기 5명 있어요. 아이스워터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아이스워터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면 하여튼 재밌어요. 봐봐요. 얼음땡이랑 조금 비슷해요. 얼음땡이 얼음땡이죠. 근데 아이스워터는 이거예요. 반대로 얼음워터, 얼음물, 얼음물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 아이스워터예요. 그래서 아이스워터가 좀더 멋져요. 반도 더 똑바라고. 어떻게 하는 놀이면 봐봐요. 먼저 술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술래가 이거 사람들이 맞겠죠? 술래가 잡아요. 근데 잡아요. 그러면 이거 얼음같이 얼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딱 치면 얼음이 풀려나요. 술래가 잡으면 얼음이 되고 근데 술래가 다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술래가. 이제 알겠죠? 이제 퀴즈 타임. 계속 보세요. 보고 있죠? 이거요. 이쪽이 시작이에요. 알죠? 다 됐습니다. 이제 퀴즈를 나가겠습니다. 얼음땡, 아이스땡이라는 놀이를 했다. 1, 2, 3, 4, 좀 어려워요. 정답은 땡입니다. X였어요. X만 아이스 워터였어요. 아이스 탱이 아니라 아이스 워터였어요. 이번에는 아이스 워터라는 게임을 했다. 너무 힘들었다. 아이스 워터라는 게임을 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X입니다. 재밌었고, 기분 좋았고, 그 대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연수가 아이스버터라는 게임이 잘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될까? 그냥 이만큼만 끝낼까? 마이크 끝낼까요?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구독 누른 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띵 누르면
맨날 새로운 영상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빠빠이.